재미난 철토 이야기 첫 번째. 로마 제국의 말. 두 마리 엉덩이가 우주 왕복선에 영향을 미치다. 고대 로마 제국에서 전차를 끌던 말 두 마리의 엉덩이와 현대의 우주 왕복선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? 이 둘 사이에는 기차라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. 고대 로마의 전차는 말 두 마리가 끄는 형태입니다. 전차의 폭도 이 말 두 마리의 엉덩이 폭에 쏙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. 물론 배너에 나오는 마차는 말 네 마리가 끌고 있습니다. 이것은 전차를 타고 경주를 하는 것이라 말 네 마리가 전차를 끌고 있습니다. 말 두 마리가 끌던 전차의 폭이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영국에서 기차 궤도의 폭 1435mm가 결정되었습니다. 우주왕복선이 개발될 때 나사는 더 크고 멋진 로켓을 만들고 싶었습니다. 그러나 로켓을 제작하는 공장이 있는 유타주에서 로켓을 제작하여 우주왕복선을 발사하는 케네디 우주센터까지 로켓을 운반하기 위해 철도를 이용합니다. 이 철도의 폭이 결국 우주왕복선을 쏘아 올리기 위한 로켓의 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결국 터널이나 시설물이 철도에 폭에 맞게 시공되어 있어 더 큰 로켓을 못 만들게 된 것이죠. 다음 편은 철도 폭인 궤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